네, 추천 성광통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김민아 FA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김민아 FA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국의 애니메이션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중국 애니메이션 사업에 대해서 마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첫 번째 그림 보시면은 영화 포스터가 나옵니다. 영화라기보다는 만화라고, 만화 포스터라고 해야 되겠죠. 자, 지난 2015년에 중국 애니메이션계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스크린을 장악했던 외국계 애니메이션들을 싹다 제쳐버리고 여기 있는 이 애니메이션, 몽키킹이라는 중국 자체 기술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 역대 영화 흥행 랭킹 1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그동안 원래 1위를 하고 있던 게 바로 쿵푸팬더라고, 쿵푸팬더2라는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드림웍스, 미국 회사죠. 이 미국 회사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는 거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중국에 보시듯이 이런 영화 산업, 그리고 애니메이션 산업이 시간이 지날수록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에 이 애니메이션 섹터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 방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예전에 2000년대 초반까지는 애니메이션 사업이 거의 TV에서만 만화가 방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영화관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극장에서도 만화를 방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쭉 흘러서 최근의 트렌드, 가장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내는 사업은 역시 이 IP 쪽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극장과 그리고 이 IP, 즉이 IP 지적 재산권이죠. 이쪽 파트 중심적으로 뒤쪽에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이고, 제가 한번 더 넘겼네요. 네, 지금 보시면은 산업 현황하고 극장 티켓 매출의 급격한 증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애니메이션 산업을 보실 때, 이 티켓 매출이 어떤 그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의 척도가 될수 있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첫 번째 보시면은 지금 티켓 매출 2015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한 440억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아주 높은 수치라고 볼수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은 5년 그리고 평균 매출 성장률이 약 36.7%에 다다르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그래프 보시면은 지금 2000 회색으로 표시된 게 티켓 매출이죠. 그래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률, 녹색으로 표시된 성장률 역시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켓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관련 업체들이 수익을 꾸준히 벌어들이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어서 다음 그림 보시면 네, 애니메이션 산업 체인의 산업 현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자, 제일 왼쪽 빨간 박스 보시면은 IP 개발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IP 확장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IP 파생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은 IP 개발 단계는 최초에 이제 뽀로로를 만드는 단계가 되겠죠. 작가들이 모여서 뽀로로를 그리고요. 그리고 IP 확장 단계에서는 그 뽀로로를 상영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IP 파생 단계에서는 이 뽀로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뭐 게임을 만들고, 또 음료수를 만들고,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 보시면, IP 파생 단계에서 밑에 제작 원가가 높지만은 이용 규모 역시 가장 높다는 거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앞으로 애니메이션 사업이다라고 하면은 역시 가장 부가가치가 큰이 IP 파생 단계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다른 단계보다 그러니까 파생 단계에서 이윤이 더 높은 것을 지금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이야기한 대로라면 앞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영화 쪽보다는 IP 관련해서 좀더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IP 파생 단계, 이 단계가 바로 애니메이션 사업의 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 IP, 지적재산권을 상품화시키는데 아주 그 절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여러분들 이 부분 꼭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자, 애니메이션 시장 성장의 주축은 역시 IP 관련 파생 상품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은 지금 파생 상품 시장의 성장률이 애니메이션 사업 전체 성장률을 상회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역시 회색으로 표시된 시장 규모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성장률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 높은 성장률이 애니메이션 전체 사업의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다. 그만큼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부가가치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투자 포인트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성장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미디어 산업 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선 왼쪽 그림 보시면은 왼쪽에 2015년 기준으로 38% 성장했다고 나와 있죠. 미디어 사업 전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우측 그림 보시면은 지금 여러 섹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화학도 있고요. 뭐 가전 기계 다 있는데 이런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역시 미디어 쪽이 혼자 도형이 튀어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매출과 그리고 3년, 5년 이 세 가지가 모두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고성장을 했음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5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세가 다른 사업 섹터들에 비해서 좀 안정적이다. 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그림 보시면 자 중국의 두자녀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은 원래 1980년부터 약 35년 동안 두자녀 정책 이전에 한자녀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산아수를 제한을 했었죠. 자 그러다가 우리나라 같이 뭐 고령화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두자녀 정책을 확대 실시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왼쪽에 두자녀 계획에 있는 가입 연령 부부가 대략 9천만 명 정도로 조사가 되고요. 이 9천만 명이 또 결혼해서 두 자녀를 낳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영유아 수가 늘어나겠고요. 이런 게 또 애니메이션 산업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측 그림 보시면은 지금 연도별 5세에서 9세 사이 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인구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인구가 주로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는 인구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 나이대가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는데 회색으로 표시된 인구 수가 지금 점점 줄어듭니다. 2021년에 피크아웃을 찍게 되고요. 이때를 정점으로 계속 빠지게 됩니다. 계속 빠지는데 그럼 매크로에 어떤 문제가 있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두자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게 2025년입니다. 대략 이때부터는 성장률 감소세가 점점 둔화되고요. 다시 증가율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봐도 어떤 매크로에는 큰 이상이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그림 보시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점, 중국의 미디어 산업, 그리고 또 특히 애니메이션 산업은 계속 고성장 중이라는 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 방향은 최초의 TV에서 이제 영화관으로 옮겨왔고요. 자, 영화관에서 이제 IP 관련 파생 산업 쪽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세에서 9세 사이 인구가 2021년에 피크아웃을 찍게 되지만은 그때부터 줄어들게 되지만은 역시 두자녀 정책 실시의 결과가 나타나는 2025년에서 2030년 이때부터는 그 감소세가 점점 둔화될 것이다. 그래서 역시 매크로 이상이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마무리를 지어드렸고요. 자, 다음 이 시간에는 또 관련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애니메이션 산업과 관련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추천성 강퉁, 하나금융투자의 김민아 FA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